대전 유성구가 외삼동 제설자재 야적장에서 폭설 대비 장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정용래 대전 유성구 청장과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해 제설 덤프 차량 23대와 부착형 제설기 26대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제설 기동반 등 제설 장비 시연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군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예, 겨울철 폭설과 한파, 또 화재 등에 대한 사전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는 내년 3월 15일까지 재난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겨울철 폭설이나 한파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내 집 앞 눈 치우기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서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